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하며, 자, KB증권에서 기존 목표가 21만에서 25만으로, 예, 한20% 가까이 일단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장중 19만 3,300원대 고가 찍고 지금 원봉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예, 주말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 경우에는 계속 이제 흐름이 다우 지수는 2주 동안에 대부분 좀 상향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이제 고용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악화가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워딩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실적 시즌에서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나스닥은 이제 소폭 약보합세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10전 정도 예, 올라오면서 1368원 뭐이 정도 흐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쪽에서는 소폭 매도.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는 계속 일단 기관들과 더불어서 매도를 하고 있다. 코스닥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말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가 2차 전지 쪽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부분들이 많고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전체 종목수로 보게 되면 한20% 정도가 이제 IT 관련되는 종목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뭐 코스피 쪽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죠. IT가 이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OLED 뭐 이쪽을 이제 휴대폰은 이제 별도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이제 크게 보면 IT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심이었던 흐름들이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은 거래소에서도 매도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는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과 투신은 이런 장기 투자자들도 계속 일단 매도세 흐름인 가운데 개인들은 오늘 코스닥 중심에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717선 정도 0.36%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3선까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올려놨다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빠지면서 여기도 추세 전환이 살짝 일봉상에서 예,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여기는 계속 이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에서 살짝 하얀 모습. 예, 상단에서 이제 넘어가느냐, 뭐 다시 또 저항을 받느냐 이 구간에서 예, 코스피는 아직은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5일선을 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을 내려가면서 살짝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애플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개발자 그 회의 관련되는 부분에서 AI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뭐 LG 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애플 관련 주들이 이제 최근에 2주 동안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테슬라가 계속된 이제, 하향 흐름을 전반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 모멘텀이 좀 사라지면서, 수급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매도세로 좀 바뀌어 있는 흐름에서 셀단이라든지 소재단, 장비단, 뭐 다일단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예,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예, 기대, 뭐 M&A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 에브로봇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또 이제 빠지는 종목도 있고 이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셀트리온이 사실 좀 견조한 흐름을 5월 7일까지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사거리일 동안에는 5일선까지 지금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단기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좀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또 이제 이탈하면서 19만원대에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고가가 뭐 19만 3천원대 이 부근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예 장중에 18만 8,300원까지 좀 밀리면서 19만원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19만원대 살짝 이제 올려 들어 세우는 모습인데, 자, 이 뭐 지금 실적이라든지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들은 계속 이제 목표가를 상향해 주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고 태깅하는 구간에서 지금 5일선 조정까지 다시 또 기간 조정 살짝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좀 버텨주는 어떤 흐름들이 필요한데, 이제 수급상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가 매도하면서 단기로 지금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다시 꼬이죠. 굉장히 이제 견조했던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살짝 좀 균일이 좀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UBS라든지 신한, 한국, 메릴린치 이런 쪽에서 매도가 특히 신한 5만주, UBS가 5만 7천주 매도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제 모멘텀이 이제 사실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모멘텀의 어떤 리포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방에 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한 5만 주를 거의 다 이제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게 또 체결이 4,538주로 그렇게 크게 또 적극적으로 나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제 연기금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지난주 이제 옵션 만기일 때 제법 매도를 좀 했다가 오늘도 지금 매도 위주죠. 예, 투신도 그렇고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쪽의 어떤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매도는 아닙니다만 매도세 흐름으로 뭐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19만원대는 좀 하회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어떤 이제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한양증권이 28만원으로 가장 세고요. 삼성증권이 뭐 25만원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기존 목표 주가가 21만원에서 25만원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결국 기관들이 가장 뭐 중요하게 보는 펀더멘탈 쪽에서 보면 하반기에 어떤 이제 본격적인 진펜트라의 이제 실적 성장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1분기 7,370억의 매출과 154억의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무형자산 상각비용, PPA 관련되는 부분이 1분기에 이제 640억, 2분기도 뭐 이 정도 수준이고, 3분기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합병 때 이제 헬스케어의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도 이제 매출이 되게 되면 재고가 줄게 되어서 매출 원가율이 이제 본래 셀트리온의 원가율 수준인 30%로 줄게 되면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뭐 이어지는 어떤 분위기의 흐름이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에서 이제 램시마 SC, 트룩시마 주요 제품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분기 사상으로는 가장 큽니다. 이게 매출 성장률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판권이 상각이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이제 포함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진펜트라가 출시되었고 4월 달에 PBN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어떤 이제
셀트리온 커넥트 프로그램과 한자밀착 서포트를 진행하면서 처방 선호도가 이제 올라가서 판매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스텔라라, 악템나, 아일리아 관련되는 허가 획득이 연말이나 이제 2025년도 초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3공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설비 관련된 확대가 이제 결국 캐파증대로 나타나서 실적단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1,980억대로 이것도 18% 상향되는 모습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수익성 관련되는 재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19만 원대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1월 달에 이제 고점인 20만 원대 초반을 넘어가는 본격적인 이제 추세 전환 구간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이제 올 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흐름들을 계속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